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했다시피 그걸 실제로 치는 방법, 연습하는 방법을 제가 여기서 실현을 해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적구를 쳐서 제2적구를 치는데 제1적구가 투구형으로 서 일이 들어올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보여드리죠. 여기서 칠 때 여러분이 처음에 끌어치기 장면을 여러분이 배우셨는데 이 공을 두껍게 끌 수도 있고 얇게 해서 최하단을 주면서 당점을 주고 치는 방법이 있죠. 그럼 본인이 이 공이 어디로 입사가 될 것이냐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구 당점을 결정을 하고 치면 되는 거죠. 끌어치기 때문에. 자,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두께 봤습니다. 자,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구형으로 제1구형으로 유도하는 장면을 보셨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도 마찬가지죠. 바로 끌면 이 공이 원, 투, 프로 여기서 코너로 들어오죠. 그래서 형태만, 위치만 바뀌었지 형태는 똑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만 될 것이 아니라 그럼 제1적구가 쿠션을 이용해서 돌아오는 장면도 한번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형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당연히 이 공부터 왕쿠션으로 맞춰야 된다. 그러면 아까 설명했듯이 왕쿠션으로 얇게 칠 수도 있고 두껍게 칠 수 있다. 그럼 얇게 한번 치는 장면 보시죠. 맞추긴 맞춰도 어떻게 되는지. 자, 얇게 치고 오른쪽 회전 주죠. 제2적구는 1로 와버리죠. 그게 원인은 뭐냐면은 왕쿠션으로 맞추되 제1적구 두께를 얇게 쳤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껍게 쳐서 정상적으로 1구역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죠. 똑같이 위치해 놓고 자 다시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겨냥을 해서 좀 두껍게 치면은 당점도 조정을 해야겠죠. 여러분이 왕쿠션 연습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당점을 두께에 겨냥을 하고 당점을 조정을 하고 다시 쳐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똑같은 형태의 공인데 얇게 치고 두껍게 따라서 제1적구 옮겨지 이동되는 선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몇 번만 연습을 한다면 이걸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공이 형태가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왕쿠션 치는 연습을 제대로 해야겠죠. 이제 왕쿠션 끌어치기과로는 연습을 해서 그거를 제대로 두께를 쳐서 제2적구가 손을 이동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쳐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이 제1적구를 하프라인 쪽에 공을 쿠션에 가까이 붙여놓고 수구를 45도 각으로 놓고서 왕쿠션으로 이 코너에 있는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수가 이렇게 있다. 수가 이렇게도 옮겨질 수 있고 또 이렇게도 위치가 바뀔 수 있죠. 또 이렇게도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항상 정확하게 기초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왕쿠션 연습을 하되 두께를 때릴 때 이 공이 어디로 가는가를 스스로 본인이 체크를 해본다면은 지금까지 했던 그 투구형으로 돌아오는 거나 쓰리구형으로 돌아오는 거를 충분히 여러분이 설득력이 있어서 충분히 여러분이 수련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연습하는 장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편하게 이렇게 놓고 친다면은 이번에 끌 필요 없이 오른쪽만 비틀어서 하단을 비틀어서 치면은 맞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옮겨진다 그러면 이제 끌어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옮겨지면 더 두껍게 쳐서 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왕쿠션을 항상 자유자재로 칠 수 있게 연습이 돼야만이 사구를 득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당구는 항상 다이렉트로 나란히 분리각으로 치는 공만 있는 게 아니라 왕쿠션 내지 투쿠션으로 쳐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습을 하면 자 두껍게 쳤으면 이게 이제 당연히 제일 목적구를 2분의 1을 맞춰서 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리고 하단을 치고 거기서 왕쿠션을 맞추죠. 이렇게
그럼 이 공을 아 조금 열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고 또 수구 위치를 바꿔봅니다. 이렇게 놓았고 45도 놨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 30도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끌지 좀 덜 끌어도 되겠구나. 그러고서 당점을 주고 왕구심을 또 쳐보죠. 이렇게 해서 아 조금 10개도 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공에 유도하는 것을 연습을 하면은 숙달이 자연적으로 되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코너에 붙여놓은 공을 하프라인에 공이 제일 좋고 있을 때 왕구심을 두께에 따라서 언제나 스스럼 없이 자신 있게 칠 수 있게 훈련이 돼야만이 여러분이 3구시형이나 또 4구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럼 길게 놓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죠. 수구는 여기 있고 목적구는 이렇게 있는데 이 공부터 저 끌지 않으니까 강하게 끌어야 되면 공이 효율적으로 하나 칠 수가 없죠. 그러면 저 공을 왕구시형으로 맞히는데 내가 공을 얇게도 맞힐 수 있고 두껍게도 맞힐 수 있어 당점만 조정하면 이 왕구성을 맞힐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왕구성을 맞히는 장면 아무 생각 없이 맞히는 장면을 보시죠. 자 두께 전향하고 칩니다. 네 맞았죠. 그러면 상당히 불편한 공이 됐죠. 그러면 이제 쿠션을 치든지 자신 있는 사람은 이 공부터 절로 끌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왕이면은 왕구성을 맞지 이렇게 벌려놓을 것이 아니라 제일 좋고 두께만 잘 치면은 공이 같이 주변에 모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장면도 한번 보시게 됩니다. 자 똑같이 위치를 놓고 그러면은 조금 두껍게 친다면은 이 공이 이리동해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리도 올 수 있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껍게 친다면은 당점도 조금 두꺼운 만치 당점을 조정을 해야죠. 그래서 거의 당점을 빼다시피 하고 자, 두껍게 치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을 가깝게 분리각을 치기 좋게 만들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저 두께의 수구의 힘의 강약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든지 공 두 개를 유도해 놓을 수 있다. 완벽하게 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돼서 성공을 하는 것이죠. 되도록 이상적이면 똑같이 이 공이 나란히 이렇게 올 수 있으면 참 이상적이지만 이렇게만 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되기까지 몇 번 거듭해서 연습을 한다면 두께에 따라 연습을 한다면 좋은 다음에 포지션이 되는 거죠. 좋은 치기 좋은 공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왕구시형을 쳐서 때로는 왕쿠션을 쳐서 공을 모으는 방법. 그러면 두 쿠션으로 쳐서 모으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두 쿠션으로 공을 모으는 방법도 치기 좋게 방법을 유도하는 방법을 간단히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깝게 공이 놓여 있는데 자 이거를 두 가지로 한번 쳐보죠. 자, 아무 생각 없이 두 쿠션을 맞추기만 해야 되겠다 생각으로 치는 겁니다. 자, 좌측으로 회전을 주고 투구성을 쳐야겠죠? 네, 이렇게 형태가 나오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잘라치기를 시도한다든지 이러니 다시 번복을 해야겠죠? 그럼 다시, 그러면 이렇게 칠 것이 아니라 방법을 조금만, 제일 조금만 두께만 잘 쳐주면은 무슨 방법이 나올 건데 생각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번은 좀 두껍게 치고 당점을 조정을 하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공을 제일적으로 두껍게 치니까 바로 두껍게 두께 많지 반사로 꺾이고 수술 올 때니까 이런 좋은 이상적인 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초보 때는 맞히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숫달이 되면 제일적구가 어떻게 가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가면서 힘의 강량을 맞춘다. 이게 가장 중점적인 얘기죠. 자, 다른 사항은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공을 1, 2, 내지 3구시형으로 맞게 되죠. 그러면 정상적인 당점을 주고
아, 어디를 보고 왕구성 치냐.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를 보고 이제 앞으로 선에 대한 개념을 다 배우시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내가 트랙을 이 앵글 안에, 정사각형 안에 앵글 트랙에 대한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맞추는 방법으로 얇게 쳐서 맞추는 겁니다. 네, 맞는데 좀 너무 얇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물론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똑같이 앵글을 쳐야 되는, 상자 돌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조금 아까보다는 더 어렵게 만들어놨죠. 그러면 이왕이면 이제 다시 앞공의 두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시 쳐보여 드리겠습니다. 전자에는 좌측으로 회전을 많이 주고 얇게 쳤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칠 수도 있죠. 아까 여기서 두 구성을 쳤듯이 이번에는 자 쳐서 저공을 좀 두껍게 치면 이 공이 이리 올라오죠. 그 생각을 하면서 두 구성을 치는 겁니다. 당점을 좀 빼야겠죠.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벌어진 상태보다 이상적으로 바로 공을, 이 공을 유도할 수도 있고 좋은 공이 되죠. 그럼 공은 항상 이렇게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적으로 조금만 더 두껍게 잘 쳐놓으면 이렇게도 모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예비 지식을 가지고 때로는 얇게, 때로는 두껍게 조정해서 두 쿠션을 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훈련해야 되죠.